네, 부산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냉동 해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해 팔아온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10년이나 지난 이 냉동 해산물까지 보관했는데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는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한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냉동 해산물 폐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귀를 비롯해 홍합, 꽃게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유통기한 2년이 지난 냉동 해산물은 이렇게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산물 유통업자인 48살 김모 씨 등 26명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부산 지역의 냉동 창고에 보관해 판매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거는 판매할 수 없으니까 자꾸 창고 이것만 쌓이네요. 처분이 안 되니까. 이들의 냉동 창고에서는 유통기한이 짧게는 2, 3년부터 길게는 10년을 초과한 냉동 해산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냉동 해산물의 양은 모두 350톤, 시가로 26억 원어치나 됩니다. 이들은 냉동 해산물이 조리되면 육안으로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박스를 제거하고 시중에 유통한 것을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업자 2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해산물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균입니다.